17일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 7층에서 2022 성과 공유회 및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식전 공연으로 평생학습 동아리의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2022년에 진행된 학습관의 추진성과 보고회가 진행됐으며 이어서 2023년 학습관 운영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7층 전시실과 1층 로비에서 성인 문예교실 시화전과 주간 야간 실버반의 작품 전시회가 진행됐고 아로마 바디오일 만들기, 미니 테라리움 정원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